기자가 주제 넘게 무대 위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보고 말씀 마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목이 메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몰랐습니다. 역시 촛불은 국민은 정말 현명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하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틀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영화 소개 말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준비됐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최태민과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제가. 최태민과 박근혜, 그러니까 태자마마와 유신공주의 관계를 제일 잘 담은 책인데 뭐 아무리 연락이 안 돼. 내 생각에는 이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아, 옛날 그 최순실 씨 사시는 데 아니에요? 아, 지금 안 사세요? 세상은 아직 최순실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이 박근혜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사람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MBC 있다가 나와서 지금 고발뉴스라고요. 인터넷 매체입니다만은. 저를 왜 그러죠? 선생님 좀 이렇게 많이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좀 드릴 말씀도 있고. 들어오세요. 어디 길이 어디예요? 네, 잠깐 열어드릴게요. 네. 아, 안에 계셨네요. 대통령이 7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 많은 분들이 혹시 이거 무서운 영화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되게 웃긴 영화입니다. 아, 정말입니다. 제가 세월호 영화를 다이빙벨부터 시작해서 이번 영화가 세 편째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세월호 진실에 관심이 있고 7시간의 비밀에 대해서 궁금한데 슬플까봐 너무 아플까봐 못 보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작심을 했습니다. 이번엔 편하게 웃으시면서 즐기시면서 진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제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초청을 받아서 세 차례 상영을 했습니다. 제가 객석에서 카운트를 해봤는데 무려 7번을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만든 아마 최초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평단에서 컬트 코믹 다큐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보시고 나면 아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화장 알 수가 없다. 사실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번 물어보면서 느꼈어요. 결론은 우리는 지나간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할 아주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월호의 진실, 왜 아이들이 사망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단 한 발자국도 우리는 밝히지 못하고 있고요. 7시간의 비밀도 여전히 미궁입니다. 헌재에서는
발언도 하지 못했고 특검에서조차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4월 15일 밤부터 4월 16일 아침까지 뭘 했는지 의혹은 있지만 대한민국은 밝힐 수 없다. 라는 것이 현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이 영화를 기록용으로 만들었습니다. 10대, 20대 우리 학생들이 지나온 우리 시기가 얼마나 허황되고 다시 봤을 때 엉터리 시대를 살아왔는가, 얼마나 엉터리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우리를 민심을 위반했는가를 기록용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를 다시 옹립하고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검찰을 중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언론을 호의 삼아서 다시 바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더도 말고 100만만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일베와 그리고 친박 무리들이 조직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방해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언론 비판을 담고 있는 영화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막아주셨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호 기자님께도 따뜻한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100만 오신 분들만 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난 몇 달간 우리에게는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아, 저도 가끔 누군가가 보내주는 그분의 글을 읽고 새삼스럽게 많은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경희대학교 김민웅 교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